주작 영화 비밀일. 이렇게 그런 장소예요. 이따 사연도 만들 거고. 자,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들어왔을 때 보면 짐이나 뭐 교도소 같이 좀 이렇게 다 돼 있죠. 자, 이런 식으로 돼 있고, 여기 보시면 차단기만 하나만 올려도 전기가 됩니다. 자, 전기가 돼요. 전기가 되는 곳이야.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즉석 차단기들 있지, 큰 차단기. 이 메인 차단기가 내려가면은 다 꺼지는데, 중간중간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건 뭐냐? 이거야, 이거. 이걸로 할 수 있단 말이야. 뭐, 등. 여기 등 써 있잖아요. 등을 꺼버리면, 자, 이런 거. 보이죠? 전기를 사용하는 건 이런 거야. 오케이? 자,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흉가 들어왔을 때 설치를 할 때 어떻게 하냐, 순간은 불이 꺼져 있겠죠. 이 불빛으로 해서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. 자, 어떻게 보여드릴까요? 오케이, 그렇죠. 이렇게 꺼놓은 상태에서 설치하는 거를 보여드릴까요? 불을 다 켜고 설치하는 걸 보여드릴까요? 끄고. 자, 좋아요. 자, 처음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, 이제 우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런 데서 이제 들어오잖아. 입구에서 쪼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. 자, 쪼을 수 있는 방향 뭐냐? 뭐 이런 데 입구라든가 창문 다 쪼을 수 있잖아, 이런 데는. 그지? 맞죠? 자, 지금부터 이제 설치할 테니까 다 보고 있어. 자, 오늘은 낚싯줄로, 이 합사줄, 합사줄로만 설치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. 합사줄로만 설치돼서 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보여드릴게요. 자, 처음에 오면은 흉가나 폐가나 이런 데가 좋은 게 뭐냐면, 뉴폐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여주는 장소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었는지, 그리고 어떤 물건이 어느 쪽에 위치해 있고 뭐 어디에 있었는지 그런 거를 다 몰라요, 시청자들은. 맞죠? 그럼 만약에 이게 원래 들어왔을 때 여기 있었는데, 말 그대로 이걸 여기다 옮겨놔도 상관이 없는 거야. 여기다 옮겨놔도. 그러면 처음에 왔을 때는 몰라. 그 누구도 여기에 뭐가 있었는지, 어디에 뭐가 있었는지를 몰라요. 맞죠?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드릴게요. 우선은 저는 첫 번째, 이쪽에 보면 창문이 있어요. 창문, 여기 창문 있죠? 창문 있거든. 저는 이 창문 공간을 이용할게요. 자, 이 바깥으로 연결이 돼요. 바깥에 손 비춰봐. 자, 이쪽으로 연결이 돼요. 맞죠? 이쪽으로.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.
나와봐. 이 좀 줘봐. 자, 이거는 이거 트릭은 뭐냐면 말 그대로 안에 사람을 쓴 것처럼 할 수 있는 트릭이에요. 이거는 비추기만 봐봐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되고. 지금 안쪽으로 비춰봐. 비췄을 때 보이는 게 없지. 여기서는 자, 됐지? 웬만하면 실을 묶는 것도 있는데 안 묶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. 실을 묶으면 나중에 한 번에 이거를 빼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묶고 최대한 붙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. 이거를 그냥 이쪽으로 빼버리면 줄은 안 보여요. 당연히 줄은 안 보이는데 이쪽에서 줄이 이걸 당길 때 얘가 걸린단 말이야. 이렇게 걸려. 여기가 이렇게 걸려요. 소리가 나고. 보이죠? 그래서 이걸 최대한 우리는 할 때 나는 방향을 밑으로 잡아요. 방향을 이 밑으로 잡아놓으면
자,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안 비치는데. 자, 보세요. 시력 혹시 보이나요? 실 보여? 안 보이지? 잘. 실이 잘 안 보이지? 우리가 이렇게 비치진, 내가 이렇게 비치진 않거든. 여길 비치지. 자, 이랬을 때, 이게 움직이는 방향은? 오케이? 근데 이거를 그냥 여기 들어와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, 조금 더 이거를 실감나게 하려면, 말 그대로, 자, 여기서 여기를 비친다 해도 실이 공중에 떠 있다 그래도 안 보여요. 자, 이 상태에서 하는 건 뭐냐? 이런 소리. 그리고 나서 여기를 비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비치는 거지. 오케이? 하나씩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. 이거 이따가 운방을 할 때 할 건데, 자, 운방송을 할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해서, 이게 여기가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게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해서 내가 다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리고 들어가. 저 상태에서 저 의자만 들어가면 잘 안 보이잖아, 그죠?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건 뭐냐, 그런데 뭐 이런 옷이라든가 뭐 이런 소품들이 있어. 가면 항상 맞죠? 그러면 이게 눈에 잘 보일 수 있게, 얘가 돌아갔다라는 걸 눈에 잘 보일 수 있게 이런 뭔가를 설치를 해놓는 거예요, 위에다가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문을 열고 들어왔잖아. 이 문을 열고 들어올 거 아니야? 그럼 여기서 뭔가가 또 이루어져야 되죠. 그죠? 들어왔을 때 처음 하는 거, 내가 따로 하고, 그리고 두 번째 할게. 3개 있고, 3 있고, 그러니까 이 방 안에다가 이제 한 개만 더 설치하면 되겠지? 기본 좋고. 자, 우리 여기에는 지금 여기 교도소잖아. 여기가 지금 교도소 그런 걸로 돼 있잖아요. 그럼 만약에 이런 데 왔을 때 이런 옷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알바를 만약에 써, 그럼 알바를 말 그대로 이 옷을 입히는 거야. 이 옷을 입혀서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최대한 가린 상태에서, 여기 얼굴은 다 가려지고, 이게 여기만 써지고 얼굴은 다 가려져 버리면 얼굴은 안 보여. 이것만 입고 있는 망자가 걸어 다니는 거야. 자,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면, 그 다음